네, 청장님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 앞서 박현우 교수님께서 정말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데이터는 황금과도 같습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분 모두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글로벌 디지털 테스트베드 클러스터 도입을 촉진하자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관련해서 몇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오늘도 계속 논의를 이어 나갈 텐데요. 오늘 관련해서 MOU 체결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클러스터의 도입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클러스터를 촉진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해야 할지를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쇼핑 4.0, 즉 해운 4.0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새로운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운을 실행하고 또 개선하고 있을지에 관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박현우 교수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운 물류를 ICT 기술과 접목시키면 스마트 해운 물류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 4.0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19년에 홍순배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진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우리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죠.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LTE-M도 이제 실행이 가능해졌고요. 데이터 공유가 이를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적외도 위성을 통해서 또 VDS를 통해서 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운 4.0으로 저희가 가는 과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운 4.0은 이미 실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데이터가 새로운 황금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해운 산업은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양 산업은 전통 산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공 산업에 몸담은 적이 있었고, 2013년부터 회사 분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당시 처음 회사 분야로 옮겼을 2004년입니다. 2004년에 해운 분야로 옮겼을 때 정말로 놀랐습니다. 대형 선박도 종이 기반의 해도를 가지고 있었고, 선장님들이 이 종이 해도를 가지고 경로를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그 점이 상당히 놀라웠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항공산업에 일어났었던 일이 해운산업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이 되었죠.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회사 분야는 이런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운은 이제 친환경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톤수에 따른 또 수송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해운 산업은 아직도 온실가스 저감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제도 관련 주제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IMO가 실제로 관련한 전략을 채택하기도 했죠. 이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운 4.0은 이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 또 다른 도전 과제는 협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협법은 아주 중요하죠. 협법을 위해서는 그런데 데이터를 공유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그래서 해운 산업 주체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 공유입니다. 데이터가 금과 같다, 한국과 같다라고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공유를 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공유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공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면 개선은 없을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브릿지 사진인데요. 크루즈선의 브릿지입니다. 최신식 크루즈선인데요.
예전에는 내부에 사진이 잘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엔진룸에 있는 것들도 다 디지털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 하단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현대식 선박인데요. 위에 있는 사진은 60년대 선박의 사진이고요. 이 하단 사진은 현대식인데요. 다 보시면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공유가 있어야만 이런 전자식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운은 특성상 국제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과정에서 즉 현대 경제에서 해운은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에즈 운하에 뭔가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치게 됩니다. 대량의 선박이 미국 항만에서 컨테이너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경제 분야에 파생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요. 프랑크푸르트 외곽에 제가 작은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운동화를 이곳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국제 무역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운동화 가게에 아시아에서 제가 원하는 운동화를 또는 신발을 수입하지 않으면 저는 못 사겠죠. 원하는 신발을 상품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 교역에 있어서 또 경제에 있어서 해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 산업은 지역별로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운 산업은 국제 사업이죠. 그런데 각각의 지역은 또는 각각의 해운사라든지 아니면 국가는 현장,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은 국제 선박이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국제 항해가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난제를 더욱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할 텐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선박의 대기가 길어지는 등 문제들이 많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O에서는 e-navigation이라는 이니셔티브를 내놓았죠. 어떤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클러스터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항만들을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이니셔티브가 시작이 될 텐데 문제는 지역별 이니셔티브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내비게이션 이니셔티브가 있고 또 아시아도 한국도 이 내비게이션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역별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호주 같은 경우도 이 내비게이션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단일의 이 내비게이션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글로벌 차원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전체 해양을 아우르는 그런 단일의 이니셔티브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전장에서 해운산업이 국제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단일의 클러스터 이니셔티브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지역별로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차원의 시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또 어떤 해운사들은 지역에만 집중을 합니다. 글로벌 해운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정 항만에서만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해운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절이 조금 일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양한 주체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SDM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항만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항만이 있고 이 STM 프로젝트 하에서 모든 항만이 함께 협력을 하고자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었고 이것을 유럽 차원에서 했지만 이제는 좀 더 확대해서 국제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해운 산업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차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홍순배 팀장님께서도 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입을 하는 이런 교역도 국제적인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재의 상황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국의 또 각 지역의 주체들을 함께 모아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력 클러스터 하에서 국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죠. 국제 해운 구조를 좀 더 탄탄히 하고 국제 차원에서 협력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협력 클러스터에 포함시켜야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지원기관인 IRA, IMO, IHO 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표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정의하고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들 국제기구를 협력 클러스터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이곳에서 규제도 나오고 있죠. 이외에도 항만 클러스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해운사도 함께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데이터 제공자들도 협력 클러스터에 들어와야 합니다. RENC라든지 VAR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만 실시간 데이터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고요. 연안관리당국도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기관도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연구 분야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력 클러스터에는 국가와 지역도 모두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한국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싱가포르도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이외에도 동아프리카 국가들도 참여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집트도 함께 해주면 좋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근접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이 북아프리카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지역과 국가들이 협력 클러스터에 함께해 주셔야 이 클러스터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제5회 아태지역 국제해양 디지털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 내용입니다. 이 하이라이트 내용을 보면 모두가 국제 차원의 또 지역 차원의 단일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는 모았으니 실행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를 해야 하고 다양한 제안을 IMO에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필요한 규제와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클러스터를 촉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MOU를 또 체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3국도 설치해야 되겠죠. 이 클러스터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줄 수 있는 3호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전과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만 어떤 것을 성취할 것인가 목표를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라는 맥락 하에서 글로벌 지역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계획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클러스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조화와 조율을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된 프로젝트의 결과를 통합하고 접목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함께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해양 디지털 클러스터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해상 운송의 안전성과 효율성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클러스터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글로벌 차원의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